제이한입니다. 이곳은 성탄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는 대구 동성로입니다. 오늘은 춤추는 앰플과 또 저희 앰플 그리고 훅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오랜만이요! 정현이도 왔고 우리 또 일찍 오신 성민 성민씨와 나리씨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 팀 멤버들 오늘 할 게 많죠? 우와. 오늘 다른 날보다 유달리 예쁘게 입었네요. 준비되어 있는 게 많잖아요. 아, 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지난 앰플에서는 얼굴 찔고 지나고 그 전에 너무 떨려요. 오늘은 다른 의미로 떨리죠? 아, 그럼요. 오늘 할 게 많아서 준비 잘 하셨습니까? 네! 네! 하이! 몇 시에요?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싫어도 시작하면 또 재밌는 게 또 이런 거라서 홈쇼핑 램플이었어요. 부상하는 바람에 이번에... 오늘 차면 별로 못 뛰거든요. 하늘 부럽게 했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입니다. 아, 오늘 또 조유리의 택시를 열심히 할 수 있어서 아주 반갑습니다. 조금 이따 훅댄스도 있으니까. 아, 그럼요. 그때 실력 발휘를 기대해주세요. 네. 저희 사이커스 두올다이랑 제로베이스원 크러쉬요. 아, 부산에서 사라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모든 게 카메라 안 봐? 똑바로 쳐다봐. 너 오랜만이라고 헷갈리는 거야?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뭔가 업텐과 다운텐이 만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모습. 램플 했어요? 네, 저 슬립백 했어요. 슬립백부터? 다 끝날 때 왔네. 던던댄스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던던댄스. 아, 배신하지 않는 미라클 여기 있습니다. 미라클 연예인? 누구 좋아해? 연예인? 좋아요. 저 뉴진스요. 뉴진스? 한번 쳐주세요. 네, 뉴진씨가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뉴진스. 단 범벅이 됐네요. 아, 이거 셀카 아니었어요? 셀카인 줄 알았어. 아유, 안녕하세요. 네, 효루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를 못했네요. 네, 효루님하고 인사할 때는 거리두기를 하려고요. 아, 왜요? 저랑 사회적 거리두기 하시는 건가요? 아, 네, 하나면은 안 되겠고, 이렇게 해야겠어요. 제이형님 약간 기빨려 하세요. 아, 네, 기빨려. 여러분, 제이형님이 기빨려 하세요. 하지만 제가 다가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배려하는 이니까요. 아, 알겠습니다. 배려하는 네. 인간 효루였습니다. 아, 왜 끊어요? 요즘 자주 봅니다. 네, 너무 재밌게요. 재밌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조만간 또 볼 거니까 그때도 참여해 주세요. 네. 하이! 하이! 안녕. 오랜만이에요. 여기다 오늘 국대에서 출연하는 분들이랍니다. 멋진 공연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늘 다행히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한국까지 너무 잘 하고 있습니다. 그쵸? 희영씨 네, 왜 맞습니다. 끝날 때까지 너무 좋아요. 네, 오늘 로원이랑 하은이가 훅댄스에서 이제 어린이 댄스팀으로서 출연을 하게 됩니다. 팀 이름이 뭔가요? 피크닉팝이랍니다. 앞으로 피크닉팝으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재현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오늘 이제 램프를 위해서 대구 동성로에 모였습니다. 오늘 다른 날보다 유달리 많은 인파가 모여 계신데요. 와우. 저 엔젤을 기다리는 분들의 모습이랍니다. 오늘 특히 성탄 코스튬을 준비해오라는 미션이 있어서 되게 재밌게 준비해오신 분들이 많답니다.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뒤에. 지난번 그 안경이구나. 네, 맞아요. 제 아이덴티티가 됐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아.
축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산 댄스팀 위즈고요. 저희 12월 23일 그랜플댄 참여하게 됐는데 여러분 내일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연말까지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 내년에도 좋은 일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공에 입학하셨다니까. 네. 내년에는 서울에서 만나볼게요. 서울 랩을 갈게요. 네.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2부에도 오나요? 네. 자, 우리 서포트 팀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2023년 한 해도 고생하셨는데 우리 리더분이 먼저 대표 인사를. 아, 올해는 뭐 또 아무도 안 다치고 사고 없이 행사 좀 다양하게 자주 할 수 있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2023년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서포트 팀 메리 크리스마스. 자, 유니크 댄스 팀.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 우리 2023년도 힘있게 같이 달려왔는데 연말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네, 올해 저희가 엔지 덕분에 유니크가 또 성장할 수 있었는데 내년에도 우리 함께 멋지게 성장하는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에도 함께 유후. 해피 뉴 이어. 이 팀은 유독 커스튬에 진심인 팀인데 2023년도 정말 재밌게 해주셨어요. 네, 올 한해 정말 많은 일을 했었고 좋은 일, 나쁜 일 다 했었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마무리 깔끔하게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내년에도 행복하고 밝고 자신 있게 즐기겠습니다. 수염이 안 보이고 코가 보여요. 이렇게.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고맙습니다. 네, 내년에도 같이 해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피트니 파피안입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피트니 팝 로니입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로니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피트니 팝 화이팅. 또 학교도 가게 돼서 네. 네, 학교 생활 잘 하시고요.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이제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여러분 이제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제 2023년 모두 행복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들 새해도 잘 보내세요. 저는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짜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예, 네, 봐요. 언제 떡볶이 먹을 거예요? 하시는 거 보셨죠? 거의 5시간 반 운전해서 동대문역 근처에 도착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입니다. 네, 입니다. 여기 오늘 한바탕 서울쇼 고태경 랜덤 플레이댄스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오늘 영상은 특별히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좀 이따 봐요. 지난주에 대구에서 인사드렸었네. 반갑습니다. 아, 민지랑 보니까 갑자기 텐션이 오르고. 그쵸? 기분 좋죠? 네, 여기 또 미친 텐션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 미친 텐션들이 오면 다시 인사드릴게요. 아, 이렇게까지? 말을 잘 못하겠는가?
근데 이게 아, 원래 이렇게 스틱으로 하는 거였어요? 민지가 미친 텐션이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저를요? 네. 괜찮아, 내 머리가 커서 미친 텐션. 인프피라서 저는 무대할 때 미친놈입니다. 원래 그러진 않아요. 네. 저는 아니라서요. 아, 이거구나. 나 오랜만에 서울에서 만났는데 인사 보내주세요. 연말에 원래 만날 수 있을까 싶기도 했는데 소원 성취해 주시려고 특별히 자리를 마련했답니다. 정말 감사하고 하네요. 한번 불태워보십시다. 너무 많이 와. 아, 여기서 만나게 될 줄 생각도 못했어요. 너무 반갑다. 24년 마지막 날까지 하동님과 함께 못 참죠. 램프를 못 참습니다. 오늘 눈 오는 거 봤어요? 아니, 저번에 했던 네, 진짜 순간 이러고 기분 좋았죠? 네. 자, 오늘 행사에서도 즐겁게 놀아봐요. 어, 그거 돌아오는 거예요? 전설의 양갈비 샤이보이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제 한쪽 어디까지 세야 돼요? 병원분입니다. 앞에 중앙이 있어요. 열심히 배우고 있는 공병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너무 잘 어울린다. 카메라가 익숙치 않은 친구라서. 긴장됩니다. 긴장돼요? 야, 더 예뻐져서 돌아온 리우 분입니다. 아직 네, 오늘 뭐 반짝반짝 빛납니다. 궁밥주의 우두머리 납니다. 안녕하세요, 궁밥주입니다. 아, 여전히 맞지가 않군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궁밥주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동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저희는 한바탕 소울쇼에 고태경 랜덤 플레이댄스에 참여를 하고 난 후에 이번 랜플은 영상 업로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그 음원을 가지고 약 15분간 짧게 랜플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랜플 영상은? 어? 다들 한쪽 아닌가요? 갑작스럽게 또 짧은 랜플을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2023년 엔젤을 사랑해주신 우리 구독자 저희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 참여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